갈비살 고르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타리 소스를 만들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게 살짝 불 내준 다음. 자, 이렇게 해서 갈비살 가지볶음 완성. 안녕하세요, 종용아입니다. 오늘은 이 코스트코에서 구매한 미국산 냉장 갈비살을 손질하는 모습과 즉석 양념을 활용한 맛있는 갈비살 구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이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갈비살 고르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첫 번째가 항상 단단하면서도 이 핏물이 적은 원육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 이 마블링의 상태를 보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마블링이 이렇게 사선으로 좀 잘 보이는 그런 원육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옆쪽도 라인도 봐도 이렇게 빗살무늬로 마블링이 형성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원육이면은 굉장히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가격은 1.89니까 한 3근 정도 되는 양이고요. 그래서 가격은 46,400원. 양이 생각보다 많아요. 갈비살 같은 경우에는 정말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다양합니다. 구이용부터 시작해서 양념류, 고급 국거리로도 활용할 수 있고 찜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처음에는 항상 육즙과 수분을 먼저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큰 덩어리로 먼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전에도 영상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갈비살은 이 바깥쪽과 안쪽이 있습니다. 바깥쪽은 손질할 게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안쪽은 항상 두꺼운 근막과 지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손질을 해주시면은 솔직히 크게 제거할 게 많이 없습니다. 내가 똑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갈비살을 대각으로 놔주시고요. 칼이 사선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썰듯이 들어가도 되고 밀어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어요. 썰면서 들어가는 방법은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들어서 당겨주는 방식으로 들어가시는 게 제일 쉽습니다. 이런 식으로 칼 살짝 들어가고 잡고 천천히 굴려주면서 손질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좀 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썰면서 들어가도 쉽게 손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이드 쪽 뼈 조각이나 질긴 근막들이 있는데요. 이쪽만 살짝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반대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위쪽은 그래도 지방이 어느 정도 좀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붙어 있는 거 제외하고는 그냥 그대로 살려놓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이렇게 손질하는 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 4등분을 내세요. 커팅 두 개 모아서 중앙 한 번 더 커팅. 자, 이렇게 하면은 그대로 그냥 수직으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썰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손질이 되죠. 이거의 단점은 살밥이 근막 쪽으로 조금 더 붙는다라는 단점이 있는데요. 뭐 그렇다고 많이 붙는 건 아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육안으로 들어서 사이드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 구이용에 사용할 한 절반 정도의 갈비살을 손질을 끝냈습니다. 자, 다음 통갈비살을 칼집을 내가지고 즉석 양념을 할 겁니다. 자, 결을 잘 보면은 결이 살짝 대각으로 나 있거든요. 그래서 결을 그 반대로 대각으로 끊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냈으면은 뒤집어서 이렇게 하면은 양쪽에 칼집이 다 나졌습니다. 네, 칼집을 놔야지 칼집이 난 사이사이로 양념이 안쪽까지 골고루 묻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칼집을 균일하게 넣어줬습니다. 자, 다음 야끼니쿠 타레 소스를 만들 기본적인 재료입니다. 기본적으로 과일은 사과하고 파인애플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 이외에도 정말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사용하는 지금 간장은 송표 몽고 간장, 이제 양조 간장인데요. 제일 좋은 거는 요 기꼬만 간장 사용하시면 제일 좋긴 합니다. 요게 이제 타레 소스 만들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본 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늘은 꽁다리만 따고 한번 세척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과일을 전부 갈아줄 거고요. 자, 파인애플, 마늘, 미림 50ml. 자, 미림 50을 여기다 넣어주고 같이 갈아주도록 할게요. 잘 갈리지? 요 정도 돼야 돼요. 전부 다 부어주세요. 자, 알뜰주걱으로 최대한 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빼주고요. 좀 양념이 지금 많이 남아있잖아요. 아까 125를 더 이제 계량을 해주는 거지. 오케이. 간장으로 한번 닦아서 레드와인 이렇게 씻기게끔
요 정도면 이제 거의 깨끗해진 거지 이제. 자, 그리고 설탕 들어갈 건데요. 설탕이 일반 설탕하고 다릅니다. 그 일본의 야끼니쿠 탈에 맞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공부를 해보니까 일본은 상백당이라고 해서 건조하지 않고 이렇게 눈꽃처럼 수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깔끔한 단맛과 감칠맛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설탕이 125g 들어갑니다. 간장이 한 절반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다시마물을 만들어 줄 거거든요. 물 100ml만 들어가면 됩니다. 자, 물 끓으면 불 끄고 조각다시마 3조각 이렇게 해서 한 15분 정도 우려주시면 됩니다. 자, 불 켜주는데 처음에만 센 불이에요. 처음에만. 자, 저어주세요. 충분히 저어주고, 자, 여기서 이제 다시물 미원은 4g 정도. 일본 사람들이 타리 소스를 만들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게 과일도 과일이지만 아지노모토 미원 꼭 넣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한번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그때 약불로 최대한 줄여서 뽀글뽀글하지 않는 정도로 끓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1시간 정도만 끓여주셔도 됩니다. 바지는 색깔 나올 때까지 기름에다 튀겨주면 됩니다. 튀김 온도는 180도 이상 나오면 됩니다. 자, 너무 높지 않은 불에서 파기를 먼저 만들어줍니다. 매운 건고추. 자, 정종소금. 살짝 불 내준 다음 물 한 국자, 굴소스 조금, 두반장, 두국자 정도 불 줄여주고 조금씩 넣으면서 농도만 조절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갈비살 가지볶음 완성. 큼직하게 커팅해서 통통하게 나왔네. 중식당 갈 필요 없는데 입에 쫙쫙 떨어지네요. 아, 맛있다. 와, 그냥 고급 중식당에서 먹는 그 자체. 쫄깃하고 가지는 촉촉하고 수분감 있으면서 상호작용을 제대로 해주네요. 진짜 훌륭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장이 완성됐습니다. 확실히 쫄아들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녹진한 모습. 깔끔한 간장만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망에다가 망, 따블망. 진짜 액기스만 뽑는 거야. 터지지 않을 정도로만 해서 이렇게 돌려주면은 여기서 계속 나옵니다. 최대한 쓸 수 있을 만큼은 다 짜줘야 돼요. 마지막 액기스 한 방울까지 쪽쪽. 간장은 바로 식혀주시면 됩니다. 자, 만들어진 간장 소스는요 유리병이나 아니면은 용기에다가 따로 담아가지고 냉장 보관해주시면은 굉장히 오래갑니다. 카레 소스 완성. 통마늘 활용해서 다진 마늘 만들어줄게요. 칼 갖다가 직접 다져주시는 게 좋습니다. 대파는 파채칼 활용해가지고. 자, 이제 즉석 양념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소금 간을 살짝 먼저 해주세요. 그 다음 여기에 아까 만들어뒀던 타레 소스 한번 넣어주고 버무려주시면 됩니다. 양념이 조금 적다 싶으면은 조금만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양은 뭐 많이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어차피 구워질 때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좀 양을 넉넉하게 해가지고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완전 달라붙었죠. 자, 고기 올려봅시다. 맛있겠다. 이왕이면은 숯불에다가 구워주는 게 야끼니쿠는 뭐 말이 필요 없죠. 자, 색깔 너무 이쁘다. 와, 진짜 구워지는데 색깔도 색깔이지만 이 향기가, 와, 진짜 양념이 숯불에서 지금 향이 올라오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아름답다. 와, 다 구워졌다. 너무 맛있겠다. 기가 막힙니다. 와, 아, 양념 진짜 예술이다.
진짜 한국식 양념갈비하고는 간장에서 오는 소스 맛이 완전 달라요. 우리나라의 양념 소스는 조금 더 마늘향이 강조되고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단짠의 그런 조화로 먹는다고 한다면 야끼니쿠 타르 소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깔끔한 맛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양념을 고기에다가 재워놓는 게 아니라 즉석으로 버무려서 바로 굽다 보니까 조금 더 깔끔하게 떨어지면서 단맛이라든지 짠맛이 앞에서만 쳐주고 뒤에서는 본연의 어떤 고기의 풍미를 느낄 수 있는 그게 어떻게 보면 야끼니쿠 맛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만들어뒀던 타레에다가 참기름 살짝 소스 찍어서 참기름 좀 들어가니까 참기름 풍미 느껴지면서 달콤하고 새콤한 이 간장의 풍미 정말 깔끔하게 떨어지네요. 소스를 밥에다가 적셔주고 생와사비 위에다 갓김치 하나 올려주세요. 와 정말 야끼니쿠는 밥에다 드셔야 돼요. 고기 식감과 밥의 식감이 만나면서 나중에 단맛으로 싹 은은하게 끝나는 이게 정말 야끼니쿠만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코스트코에서 갈비살 구매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보여드린 야끼니쿠 양념 소스 직접 만드셔가지고 손질도 한번 해보시고 가정에서 정말 맛있는 즉석 양념 한번 맛있게 드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